오늘 홍모에서 봤어요. 강아지 김규식 유니샘을 봤어요. 유니샘 첫인상. 저기다 하고서 만난 게 아니라 그딱 지나가다가 바로 왼쪽에서 우둥 하고 나온 거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씨 깜짝이야 이러면서 하이 하이 이러고 인사했단 말이에요. 근데 유니쌤이 양아지 뒤에서 숨어서 오더라고. 되게 수줍게 나 존내 많이 가려고. 야 유니쌤 나남가릴 줄 알았는데 나걔 시민선 줄 알았는데 씹 아서이기도만. 처음에는 상황 파악이 안 돼가지고 김규식이랑 양아지는 확인했어. 근데 유니쌤인가 해가지고 하고서 딱 얼굴 보는데 손으로 얼굴 가리면서 와 가면서 진짜 나 엄청 가리더라고. 첫인상 대박 귀여웠음. 이 새끼도 낯을 존내 많이 가리는군. 이 파티의 미래가 보이는 건. 아니 우리가 전날부터 방탈출코 이래가지고 내가 분명히 홍대 진짜 사람 많을 거라고 예약하고 가야 된다고 말을 했거든. 근데 아무도 의견을 안 내는 거야. 내가 단톡방까지 파가지고 니네들 방탈출할 거면은 방탈출 되게 많은데 여기 사이트 주면서 여기는 퀄리티가 좋고 여기는 무난하고 막 여기는 가깝고 이러면서 설명까지 다 해주면서 니네들 여기서 무서운 거나 뭐 그런 것도 괜찮음 뭐 이러면서 다 골라줬는데 아무도 의견을 안 내는 거야. 그래서 예약해 마라 이랬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. 개빡쳐가지고 나도 그냥 예약을 안 했지. 아 근데 진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새끼들 다 왔어요. 양아지 말할 것도 없죠? 김규식 그냥 관종이고 아싸야. 그냥 관종이고 아싸인 거 똑같아. 유니샘 진짜 너만큼은 믿었는데 얘도 아싸야. 진짜 얘만큼은 믿었는데 나 존내 많이 가리고 얘도 아싸야. 그냥 다 아싸임. 차라리 관종 아싸면은 차라리 그래도 웃기기라도 하잖아. 근데 괜찮은데 양아지 얼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유니쌤도 낯가려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김규식이랑 나랑 밥 먹으러 가면서 걔 가면서 아씨 집에 갈까? 이러면서 김규식이랑 한숨 푹푹 쉬면서 아 얘네들이 어디로 가느냐? 솔직히 얘네들이면 어디를 가도 다 오케이 하고 갈것 같은데 그냥 아무 데나 가자.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고 여기 아지 유니샘 있고 여기 김규식 있었단 말이야. 내가 이렇게 둘이 가고 있을 때 이렇게 와가지고 타로 보실 여기 타로집이고 여기 타로 보실 했더니 타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지들끼리 앞으로 쭉 가는 거임.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김규식이랑 이렇게 돼가지고 김규식이 갑자기 타로집 보더니 나한테 갑자기 우리 타로 보실 이러는 거야. 타로 보실 이러는 거야. 내가 방금 그 얘기했는데 타로 보러 가실 그래가지고 얘들아 타로 보러 가자 해가지고 타로집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앉았어. 윤쌤은 패스하고 김규식하고 양아지 온대. 아, 내가 뒤에서 그 약간 양념을 넣었지. 계속 나랑 윤쌤이랑 계속 아 타로는 연애 오디 재밌지 이러면서 이러면서 먼저 김규식이 봤어. 그때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거든. 근데 자꾸 그 뭐야 딱 앉았을 때 둘이 앉았을 때그 약간 이 아줌마가 물어봤어. 둘이 커플이냐고 물어봤어. 양아지 식겁해가지고 아니요. 양아지 식겁해가지고 아니요. 이랬거든. 아 커플 아니라고. 그러고 김규식은 반응이 기억이 안 난다. 내가 제대로 못 들었거든. 김규식은 여튼 되게 좀 약간 역겨운 그 멘트 온이었어. 하여튼 뭔가 멘트를 쳤었어. 아 맞아 티나나 보네. 맞아 티나나 보네. 맞아 맞아 그거 있었어. 맞아 개 역겨워. 타로를 다 했네. 아, 개꿀띠. 그런 말을 했어. 김규식이 가을쯤에 그뭐 인연이 있는 사람이 생긴다 그랬나? 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양아지도 비슷한 시기에 생긴다고. 그래서 내가 나랑 유니샘이랑 뒤에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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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위기 뭐야 뭐야. 그래서 이분이 아 지금 당장은 너무 성급해하지 말고 계속 친구로 지내다 보면은 가을쯤에 뭔가 될 거다. 가을쯤에 가능성이 있다.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 뒤에서 계속 호들갑 떨면서 뭐야 뭐야 이 분위기 뭐야 뭐야 이러니까
그 뭐냐 이렇게 타로 봐주시는 분이 갑자기 과몰이 온 해가지고 과몰이 온 해가지고 아 둘이 그러면 궁합도 한번 봐줄까 해가지고 똑같은 가격으로 서비스로 궁합 봐줬는데 심지어 궁합 둘이 가능성 있다고 둘이 궁합이 가능성 있다고 나온 거 아니? 가능성 있다고 나온 거야. 그래서 나랑 유니쌤이랑 진짜 개신나가지고 뭐야 뭐야 어 이거 뭐야 대박 이러면서 아 둘이 가을쯤에 뭐야 뭐야 시기도 딱 맞고 뭐야 개재밌어서 진짜 나 진짜 개신나 했거든. 넘어가요. 나 이렇게 앉았는데 유니쌤 여기 앉아가지고 뱅드림 키고 오자마자 노래방 도착하자마자 바로 뱅드림 키고 뱅드림 키고 뱅드림 하고 있길래 진짜 내가 대박 하면서 바로 야 나 사진 찍어도 돼? 이러면서 착착착 찍어가지고 트위터에 바로 닌데 닌데 유니쌤 노래방 와서 뱅드림 와 바로 올리고 아 그리고 진짜 김규식 진짜 개빡쳐 진짜 갑자기 땡벌 해가지고 아니 땡벌 부르면서 아 당신은 뭐 하면서 막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임 아 씨발 아 당신은 이러면서 걔 욕겨먹고 노래 부르면서 다가오는 겁니다. 그 진짜 걔 시끄럽해가지고 쿠션 있는데 쿠션으로 막 얼굴 가리고 진짜 와 쿠션으로 진짜 더 다가오면 던지겠다는 약간 그런 자세로 얼굴 가리고 와 봤는데 와 진짜 와 씨발 와 나 진짜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. 씨발 술 마시러 칵테일 바 갔음. 근데 얘 여기서도 뱅드림 했음. 술집 와서도 뱅드림 했음. 개박자 진짜. 아니 얘 진짜 술집에서도 뱅드림 했음. 제가 주대에서 말을 하는 편이 아닌데 아 진짜 얘는 피곤해 보이고 얘는 뱅드림하고 얘는 진짜 원래 아무 말도 없고 아 진짜 완전 그냥 말 그대로 헬파티. 아 맞다 술집에 그 칵테일 바에 그 양초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되게 꽃모양 양초가 있단 말이에요. 꽃모양 양초 있는데 그 포스트잇을 줘요. 포스트잇이랑 메뉴판이 있어. 메뉴판에서 이제 먹고 싶은 거를 정해가지고 포스트잇에다가 써서 그 주면은 만들어준단 말이야. 근데 그 포스트잇 한 장 떼가지고 김규식이 나 너 우리 이거 포스트잇에 이거 써가지고 여기다가 꽂아놨어. 졸라 웃겨가지고 양아지 닭 나나 진짜 개웃겨가지고 사진 찍었거든. 아 여기 나씨 X같아 너나 우리 이거 쓴 거 보임? 김교식? 글씨 진짜 되게 투박한 게 정말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 같은 글씨체예요. 예. 이렇게 먹었거든. 아 근데 여기 칵테일 진짜 완전 맛있었어. 내 취향이었어. 근데 진짜 유니쌤이랑 나랑 그 칵테일 취향 완전 정반대임. 유니쌤은 약간 인위적인 달달한 맛? 그런 맛 되게 좋아하고 나는 과일 맛?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상큼한 거, 프레시한 거 그런 거 좋아하고 유니쌤은 달달한 거 좋아하고 완전 취향이 정반대였어 진짜. 우리 서로 거 한 모금씩 먹어보고 이랬잖아 서로 둘 다. 내 취향 아님. 이제 빠빠이하고 가는데 김규식 지하철 내가 김규식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고 나 그냥 뒤돌아가지고 쇼핑이나 조금 하고 가려고 그랬거든? 근데 김규식 갑자기 지하철역에 앞에 가가지고 넴 버스 어디서 타? 나 저기 8번 출구 저 앞에서 타면 이러니까 데려다 드림 이래가지고 아니 데려다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러고 빠빠이하고 빨리 보내고 나 바로 그대로 살 거 있어가지고 바로 다시 빽 해가지고 사고 집으로 갔어. 전체적인 총평은 다 귀여워서 좋았어요. 다 귀여워서 좋았어요. 다 그냥 애기 같아 귀여워. 아기 강아지 개 같아. 김규식은 빼고 제발 김규식은 빼줘. 김규식은 그냥 개같아.
아, 진짜 왜 저래? 담이나 쳐자. 영상 끝났고 후 재밌게 봤으면 후 구독과 좋아요 후 사양 유튜브.